아, 좀 복잡하죠. 채비 준비하면서 좀 복잡합니다.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일부러 좀 찍어봤어요. 근데 얘기를 샀는데 이게 뭐 본드를 붙이려고 한 건지 이게 사용하는 적은 아닙니다. 근데 뭐 얼룩덜룩해요. 와, 이거 뭐 이런 걸팔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 어차피 다 씌울 거라서 씌우거나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뭐 신경 안 쓰는 그거라서 아무튼 사후 얘기예요. 왕눈 얘기가 요만하고 이건 보기에도 뭐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얼룩덜룩한 건 그냥 쓸수 있겠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더라고요. 이게 뭔가 왜 이거 뭐 화자를 나한테 판 거야? 막 그랬는데 케미꼬지를 하려고 한것 같아요. 여기 뭐 케미도 들어있고 한거 보니까는 이거 편납도 좀 그래 나름 신경을 쓰셨나 봅니다. 판매자분께서 편납 같은 거뭐 무게 맞춰라 그런 용도 같은데 많이는 안 샀어요. 개당 2,000원이니까. 작년에는 제가 5,600원인가 택배비 빼고 근데 그게 8마리인가 들어 있었어요. 8마리인가 7마리인가 아무튼 개당 작년에 700원 주고 샀는데 700원이면 정말 손 볼만하죠. 뭐 한두 개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올해는 일부러 샀어요. 이게 튜닝하는 모습을 좀이 사후 얘기로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여기다가 바늘을 박는 게좀 조금 이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 케미꼬지 이 구멍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여기 이 구멍이 보이시려나? 구멍이 있습니다. 방치를 하시면 좀 약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건 하나 잘랐어요. 이쑤시개보다는 구멍이 크길래 그 나무젓가락 그걸 깎아서 자르고 그냥 본드 칠했습니다. 강력 본드, 저 순간 접착제 그렇게 하고 다 말랐으니까 칼을 안 놨었구나. 칼이 사용하던 거라 하고 다 하고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손 조심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본드 넣으시고 자르시면 돼요. 붙이면 되지 뭐까지 나중에 합사 다이어코드사라고 선상용 낚싯줄이 어부용 줄? 뭐 아무튼 그런 걸로 파시더라고요. 저거를 제가 2005년에 구매했습니다. 왜냐 원투에 기둥줄로 써보려고. 어차피 경심 30% 쓰니까 저기 굉장히 질겨가지고 아무튼 저거 감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건데 자 대충 손 조심하세요. 여기서 탁 미끄러지면 이 잡고 있는 이 손이 미늘에 확 박힙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공에서 목공용 풀, 목공용 본드 뭐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저분하다. 그 목공은 본드를 넣어서 다른 그 나무로 붙이고 하면은 그 나무에 기공 있죠? 숨쉬고 뭐 수분 올라가고 했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구멍들 그쪽으로 침투해가지고 본드를 다른 나무로 붙이면 원래 있던 나무보다 강성이 강해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데 그냥 빈 거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강성 면에서 좀 튼튼할 것 같아서 그냥 구멍을 간단히 메워봤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그 구매하실 때 판매자 그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에 문의를 해보세요. 구멍이 있느냐, 케미 구멍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면 사시지 마세요. 뭐, 아무튼 그, 각자 판단하실 그건데, 문제인데, 구멍이 있으면 약해져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애기가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었네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걸 뭐에 쓰려고 제가 샀지? 24호 세이코 바늘입니다. 고리 형태 바늘이에요. 자, 고리 형태의 바늘인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 조금 챔질이 잘 되라고 정면에서 약간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쓸 거는 이 챔질이 잘 되라고 아가미에 걸려서,
슬쩍 잡혔죠? 이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바늘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미늘을 꽉 쥐으시면 미늘이 좀 없어졌죠? 이런 건 뭐 쭈꾸미처럼 그냥 금방 빼야 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는 문어가 뭐 금방 빼서 금방 투척한다고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늘 제거하기 전에 바늘도 한번 찔려봤어요. 근데 미늘 부분이 살짝 걸려서 그냥 빼긴 했는데 항상 제가 안전을 강조합니다. 안전하게 조심하세요, 정말로. 낚시 바늘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과거에 스텝 출신이라서 그런지 안전만큼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좋은 말씀으로 드리면 아예 서로 인사하고 여럿이 모이고 좋죠. 말씀을 듣질 않으세요. 동출할 때는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잔소리의 효과라고 하고 한번 욕먹고 안전한 게 더 좋으니까 기분 좋게 와가지고 누구 하나 다치면 모두의 그분의 안전도 망치지만 모두의 안전도 아니 모두의 그 마음 다 상처를 받으시니까 아무튼 안전에 관해서는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에 유념한다고 해도 뭐 목공하다 손도 찔리고 다치고 낚시하다가도 손 찔리고 자 애기 바늘 24호 고리 바늘이에요. 고리 24호 세이코 바늘 고리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두 번째 취미가 목공이라고 말씀드렸죠. 소품 만들 때 쓰려고 사놓은 이게 하필 있었어요 집에. 사이즈를 못 쪘네. 근데 이게 이 구멍이 이 세이코 바늘 고리에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데 미리 끼워놔서 준비를 해둘까 하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영상 중에 보여드립니다. 아이고 휘어졌네. 자, 뭐 휘어진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영상으로 포장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다가 낚시가 취미니까 다녔다가 그걸 올리니까 좀 많이 봐주시고 해서 있는 그대로가 낫다 여기서 하는 이 과정도 또 중요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아 이거보다 더 작고 하면 아마 이 나사모 피스가 네, 잘 안 보이시죠? 하얗게 이 피스가 길이가 짧을 겁니다. 이거보다 아니면 길이가 긴 거를 이 두께에 맞추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소품용으로 굉장히 작은 걸 사가지고 뭐 검색을 잘 하시면 찾으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 들어갔죠? 이걸 이 바늘을 여기에 박을 겁니다. 자 이거의 역할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않는 지지대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두 개를 박을 건데 이걸 박으면 나사산 있잖아요. 나사를 자세히 보시면 파고 들어가게 하는 나사산 그게 좀 뭉개집니다. 그러면 피스에 나사산이 뭉개졌는데 그걸로 제 역할을 하겠냐? 본드칠 하시면 되죠. 하는 과정을 이 어려운 것만 하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뭐 시트지를 붙이시는 거니까 그건 팁만 알려드리면 충분히 자, 바늘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 피스 두 개 미리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피스 굵기에 맞는 그 드릴 날 드릴 비트가 제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작아갖고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 아무튼 그게 없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내야 되는데 구멍을 내려고 인두를 준비를 했어요. 집에 있는 거니까 이건 인두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몇천원? 만원은 안 되는데 뭐 6,7천원? 7,8천원? 자 이게 달궈질 동안에 다이어 코드사 이거 뭐 통째로 끼워 놓은 거라서 제가 실타래를 보여드리긴 좀 그런데 자 그냥 잘랐습니다. 자르고 요거를 준비를 해볼게요. 인두가 뭐 금방 달궈지는 거니까 구멍을 내기 전에 길이를 재봐야죠.
이 원래라면 고리 바늘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아마 그냥 이 납작하게 바늘 묶을 수 있는 바늘 묶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납작하게만 돼 있는 걸 구매를 했을 텐데 이거를 전 뽑질 않았어요. 이걸 뽑으려고 하니까 어우 무시무시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걸 언제 뽑나. 그 구멍에다만 2개, 3개 이 정도 넣었어야 되는데 바늘도 또큰걸 쓰고 싶고 바늘이 커지니까 굵기도 굵어지니까 이걸 빼면 이 애기의 그 심지 있죠? 그 심지를 뭐 영어를 뭐라고 하지? 그 굵기에 이 정도 두께가 3개 정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잔머리를 썼죠. 얘가 옆으로 돌아가지 않게만 해주면 이게 박혀서 양옆으로 움직이지 않게는 이 기존에 있던 미늘을 사용하면 되지 않나 해가지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한 이쯤에 박아두면 되겠네. 자, 살짝 눌러주면 표시가 나겠죠? 화면은 안 잡히겠지만 표시가 났습니다. 자, 인두가 제가 오늘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물건이에요. 인두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세요. 드릴보다는 구멍 뚫을 때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연기라니까 좀 수건을 준비했어요. 아, 정말 베이고 뭐 어디 찔리고 이런 상처는 해결될 수 있는데 이 화상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만약에 인두를 쓰실 거면. 자, 이렇게 하고 그 옆에쯤에 아이, 괜히 저기 있네. 약하게 했네. 자, 이렇게 하고 수평으로 구멍을 하나 더. 자, 이렇게. 너무 깊이는 뭐 그냥 적당히. 자, 뭐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 물수건에 좀 닦아주고 여기 남아있는 거 이게 날아가면서 계속 냄새가 나니까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이제 식는 것도 한참 식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구멍을 뚫었죠. 자, 이쯤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미늘의 칸칸이 이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 정도 각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곳에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작은 피스에 맞는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니, 저 박아주시면 됩니다. 나사산이 다 뭉개진 것 같아도 좀 남아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박혔죠. 나사산이, 약간은 유격이 있어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 낚싯 바늘이 옆으로만 움직이지 않으면 되니까. 뭐 제가 목적한 바는 그거였어요. 그거에만 충실하면 되니까. 오, 달다 보니까 전 이거 만들면서 쓸 건데 제가 구멍을 잘못 뚫었나 봅니다. 어쨌든 이게 높이가 똑같진 않네요. 그래도 뭐. 제가 쓰면 되는 거지. 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한 칸만 더 옆으로. 됐네요. 뭐, 문어가 이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으니까. 문어는 먹이 활동도 분명히 하겠죠. 자, 이 자세 굉장히 안 좋습니다. 꼭, 이게 툭! 옆으로 가서 손가락이 찔리지 않게. 저기다 보니까. 그러네. 문어는 호기심의 동물이래요. 그 욕구가 호기심이 식욕만큼 강하답니다. 그래, 저도 뭐 검색해서 본 거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문어학 박사. 뭐 그런 분이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뭐 블로그를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블로그에서 그분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만 안 들어가게 피스를 박았죠? 피스를 박았으니까 벌어지거나 아니면 뭐 빠지는 건 이게 해줄 수 있겠지만 보강을 좀 해줘야겠죠? 힘이 받는 부분은 얘 피스를 박았으니까 고리가 있고 옆으로 안 움직이지만 떨어지거나 좀잘 붙어 있거나 하려면 래핑,
실 감아주는 거. 그걸 하셔야 됩니다. 자, 본드. 순간접착제 좋아요. 아, 생각났다. 이 다이어 코드사를 사용한 게 예전에 원투에 좀 한참 달릴 때 그때 사놨어요. 그때 사놨던 게 낚싯대를. 자, 허튼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이거 뭐실 감는 게 시간도 좀꽤 걸리니까 넉넉하게 순간접착제 발라주시고. 이게 넉넉하게 바르시면 금방 굳진 않더라고요, 순간접착제가. 자, 이걸 왜 샀냐면, 원투데가 전에, 뭐 상품 말씀드려도 되겠지. 뭐 제가 공연방송도 아니고. 그때 NS소품인가? 그, 푸르댕댕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가볼까? 구매를 했었는데, 그걸로 참 고맙죠, 그 대가. 그걸로 가속까지는, 가속이 뭐지? 뭐, 그러면서 가속까지는 연습을 했었으니까. 근데 가속이란 걸 알게 되고 휘었는데 부러지더라고요. 한 대를 더 샀습니다. 추후에 호스를 낮췄어요. 이제 30호를 쓰다가 25호를 썼는데 또 부러지더라고요. 손잡이 대 윗부분이. 손잡이 두 번째, 2번 대에 그 손잡이 대와 연결되는 진출식이었고 또 부러지더라고요. 고맙다면서 저거요? 악평하는 건가?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30호 추를, 25호 추를 채비를 하고 가속을 할줄 아는 사람이 캐스팅을 하면 못 버티더라고요. 요즘에는 신형이 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좀 해보려고. 아, 그때는 운동도 참 열심히 했어요. 가속도 중요하지만 캐스팅은 근력이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갖고. 망상이 맞습니다. 해보니까 캐스팅은 근력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힘도 참 셌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 윗부분을 보강을 해주려고 이 다이어 코드사를 샀었습니다. 조금 많이 감아야 되는데. 또뭐 할, 자, 위에 부분도 좀 감아주시고. 어우, 1년 만에 만드니까 뭐, 이거 뭐, 완전히 무슨. 자, 아무튼, 보시기에 얇은 합사로 해도 튼튼한데, 자, 한번 더 위에 감아주셔야 돼요. 굵은 합사로 이중으로 감으니까 이 녀석이 바늘이 좀 튼튼하게 붙어있. 아, 진짜. 우리 딸이 원투를. 제가 원투 초보인 이유를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우리 딸이 만약에 원투가 뜻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성조사 중에는 원투에 관한 한 극강으로 만들어줄 텐데. 자, 이걸 빼야 돼요. 시트지를 붙일 거니까. 우리 딸은 원투에 관심이 없나 봐요. 그냥 아빠랑 어디 가는 게 좋은가 봅니다. 눈은 안 빼셔도 돼요. 아니다. 눈도 빼야 되는구나. 추만 빼고 눈은 안 빼셔도 됩니다. 이건 뭐 빼는 건 수술 빼신 적 별로 없으신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잡아 빼면 잘 풀립니다. 어이구. 그리고 눈도 다시 쓸건 아니니까 여기도 구멍이 있긴 한데 잡아 빼면 잘 빠집니다. 뭐 왕눈이 눈은 그냥 붙여져 있어서 칼이나 이런 걸로 살짝 떼갖고 하면 잘 떨어져요. 자, 바닥에다도 붙진 않겠죠. 준비가 안돼 있어서, 준비가 좀덜돼 있어서 그냥 무조건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안 보이던 것들이 생겼죠. 가위도 있고. 애기 3.5. 애기가 갑자기. 자, 4호가 이만해요. 그리고 3.5호가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2,000원이라 3.5호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해봤는데 안 나오네. 안 나올 때 뒤로. 자, 해봤는데 오, 이거 보니까 3.5호가 더 좋아요. 뭐 크기는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걸 마구잡이로 이렇게 문어로 쓰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그 채비, 문어 채비 위에 갑오징어를 한번 노려볼 때 직접 써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걸 안 할게요. 이걸로 그냥
대체할 건데 3.5도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더 쌉니다. 2,000원 개당. 얘는 보통 1,500원이라고 판매하시는데 4프로스온 뭐 이런 거 보니까는 평균 가격이 1,200원, 1,300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꼭 이것처럼 뭐 제 입장에선 이건 명품입니다. 명품이고 그에 따른 가격 3,000몇백원 이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나. 3.5로 이 방법으로 얘를 구매하셔서 저렴한 얘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비교해 드리려고 그냥 보여드린 거고. 자, 이것도 좀 은박으로 하려고. 시트지입니다. 은박 홀로그램 시트지. 자, 이건 좀 필요 없고. 이 부분은 완성품을 하나 놓고 보여드려야 되나? 자, 비슷한데 약간은 다르죠. 원래는 이 다이오코드사 이 했던 부분도 은박으로 감싸려고 했는데 에이 아이고 의미 없다 딱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뒀습니다. 이게 좀 더 깔끔하게 나왔네. 이 앞쪽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금박 은박 빨간색 좀 그런 녀석들만 어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얻어낸 정보인데.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시는데 그냥 하면 시트지가 많이 들어가고 뭐 깜냥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일단 A4용지입니다. 뭐 집에 굴러다니는 아무런 종이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냥 감싸세요. 이렇게 자 감싸셨죠. 감싸시고 깜냥을 재보세요. 대충 해가지고 펜이 또 준비가 안 됐네. 아, 나 이런.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추 있는데, 요거, 뭐 스스로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손톱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피시면, 모양이 대충 나오죠? 이거보다 좀더 넉넉하게. 한, 뭐, 5mm나? 길게는 뭐, 1cm? 자, 번뜨는 건가요, 이게? 뭐,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뭐꼭 디자인 뭐 이런 거 산업 디자인 이런 걸 배워야지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간단한 거라. 자, 추 있는데 추 있는 부분 손톱으로 눌러주고 좀 짧으면 어때요? 길면 안 좋아요. 추까지 붙여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조금 짧게. 아, 펜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은박 홀로그램 시트지입니다. 이거 뭐볼 때마다 모양이 좀 바뀌는 게 물속이 남해는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수심 뭐 9m, 10m 이 정도도 뭐 바닥이 보이진 않겠지만 햇빛 투과율이 좋겠죠. 서해보다는, 뻘무리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반짝이보다는 홀로그램 시트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하시고 이거만큼 적당히 잘라주십니다. 암호펜이라. 옆에 펜이 있었네요. 암호펜이라 해서 대충 그려주세요. 대충. 뭐, 내 맘대로 할 건데, 뭐. 대충 대고서. 자, 대충 그려졌습니다. 대충 그려주고. 얘는 안 버리셔도 될것 같아요. 제품 크기는 똑같으니까. 여러 마리를 만드신다고 하면은. 하고, 본딴 거니까. 좀 저보다는 정교하게 따셔가지고, 이쁘게, 이왕이면 이쁘게. 문어가 이쁜 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왕이 할 거면. 저는 그냥, 견본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대충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여기에도 살짝 입혀 있는 게 보이시려나? 그냥 붙이면 울어요. 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뭐 잘못 잘랐네요. 아무튼, 그러면 이 정도만 더 잘라줄까? 저는 그 랩핑한 부분까지는 안 치울 거니까. 아, 너무 대충한다. 죄송합니다. 덜렁거렸어요. 자, 조금 대충 짧게 해서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먼저 붙여주시고 한쪽부터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게 굴곡이 있습니다. 이게 원형이고. 아니, 이게 테이프가 신축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르다 보니까 너무 짧게 잘랐는데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이거 쓸 거예요.
자, 이거를 가위질만 조금만 그냥 눈대중으로 뒷부분이 접히면 안 되겠죠. 이쪽이 앞부분이고. 자, 반을 대충 접어주십니다. 완전히 꽉 누르게 접지 마시고 가위질을 한요 정도까지만. 덮을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자, 붙어있죠? 자, 보이시나요? 하고 또 이쪽이 라운드 형태인 형태를 붙여야 되니까, 저도 이 삽질도 좀 여러 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붙지? 힘들다 하다가 만들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되기는. 촘촘하면 할수록 붙이기는 힘들지만 잘 붙습니다. 왜냐? 라운드가 촘촘할수록 다쭉 덮이는 부분이 잘 꺾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까이거 대충. 문어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야 문어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잡힌 녀석한테 제가 말 걸면, 야 내가 실수했다 하고 답해줄 거예요 아마. 뭐 그렇게 똑똑한 녀석은 아니고 글을 문자 써서 문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멍청한 어종 아닌가. 반짝이고 호기심, 식욕만큼 강한 호기심에 어필할 수 있을 정도면 문어는 물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살살 잘 떼시고, 떼셨죠? 떼시고 기준을 잡아서, 자, 등쪽에, 저는 등쪽을 기준으로 잡는데, 자, 눈으로 대충 하셔서 붙이시면 되죠, 이제. 한쪽 붙이시고, 자, 가위질 해놨죠? 한쪽 붙이시고, 덮개처럼. 아, 조금 울었네요. 울면 어때요? 제가 쓸 건데. 자, 해주시고, 덮개처럼. 약간만. 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잘안 되네요. 자, 그리고 가위질 해놓으신 거를 하나씩 이렇게 같이 겹쳐지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한데, 자작의 재미는 그거죠. 귀찮은 거 감수하고 내 손으로 해서 가서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잡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오. 뭐 재미에 흥분했나?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귀찮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또 촘촘히 해봤어요. 유레카 하고 이렇게 라운드 진 형태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촘촘히 했는데, 이건 뭐 시간 잡아먹는 게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점점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초심을 잃었나. 오늘 안녕하세요를 제가 오프닝 때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안 했느냐? 아, 영상을 채비 찍고, 아, 이 사람이, 집사람이 저를 고용하신 달봉이네 가족 편집국장님께서 저를 막 잡아돌립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영상을 찍고 며칠 후에, 2, 3일 후에 가족여행을 통영으로 가게 됐어요. 계획은 집사람이 거의 뭐전 끌려가듯이 하는데, 자, 이게 붙이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잘한 거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아니 사람이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잡아 돌려도 적당히 잡아 돌려야지. 연예인도 이렇게 안 잡아 돌릴 걸? 막 투덜투덜 대고 했더니 빨리 또 찍으라고 막 자기가 나서서 준비해주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막 준비도 좀덜 됐고. 자, 조금 울죠? 했는데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잡아 돌릴 거면 용돈이라도 올려줘라. 투덜투덜 볼멘소리를 좀 했는데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꼭 하는 편집국장에게 반드시 강력하게 건의할 겁니다. 이 부분 자르지 마라. 왜냐? 어차피 이거 찍을 땐 지금 집사람이 없어요. 지금 집사람이 없는데 꼭 보겠죠? 편집을 자기가 하니까. 응? 아무튼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이시고, 자, 생각 같아서 또 치우고 가고 싶은데 이제 또 자르면 너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벤치도 좀 치우고 가위 비교해 드려야 되나? 자, 칼날이 있는데 칼날이 조금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끝부분을 두 번째 칸까지. 그러네. 자, 조심하시고요. 전 있으니까 그냥 펜치로 자르겠습니다. 자, 칼날 항상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하고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라면 봉지요. 이게 묻은 게는 아니고 B급입니다. 자작가판인데. 전 뭐 튼튼해야 될 때는 이 자작가판을 좀 써요. 자, 뭐 로고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전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자, 매운 라면입니다. 매운 라면인데 한 봉지를 겉부분만 자르시면 이렇게 돼요. 흰 부분도 쓰셔도 됩니다. 빨간색. 자, 문어한테 어필한다는 그 색깔이 두 가지나 있어요. 붉은색, 반짝이. 자, 눈에 거슬리실지도 모르니까 뒤집어서 할까요? 아, 이렇게 하면 휴대폰이라서 좀 힘들겠다. 그냥 봐주세요. 자, 반짝이를 했는데 길이가 끝까지 길진 않아도 돼요. 해보니까. 저 기성품도 사가지고 이만한 거 여기다 해봤는데 뭐 먹는 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굳이 튜닝하는 그 이유가 전 큰 녀석들 잡으러 가거든요. 6월부터 오픈을 하면 제가 가장 취약한 게 있는데 더위에 정말 죽습니다 전. 근데 더군다나 그 아랫역 통영 끝 제주도를 제외한 뭐 부산 여수 뭐 이런데 그 아랫역은 상상을 거 바나나도 자랄 거예요 아마. 요즘에 뭐 대구에서 바나나도 몇 달 전에 자란다고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더운 때 전 선상 못 나가요. 제가 영상이 자작 영상이나 이런 거 위주로 올려드리면서 겨울에는 정말 비수기고 1, 2월 뭐 이럴 때는 잡을 어종이 없어요. 배 타려고 하더라도 먼바다 침선 뭐 이런 거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경험이 없고 또 문어하고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두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알쭈꾸미가 12월부터 또 배가 생겨요. 여수 쪽에. 그거를 참 쭈꾸미한테는 어죽자원 보호 차원에서 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타게 되면 크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탈게요.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정을 지으면 안 돼요.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한번 뱉은 말은 퇴고가 안 되니까 글처럼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참 비수기가. 자, 크게 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위아래 접힌 부분 자르셔서 자르고 반을 접습니다. 반을 접어서. 아하, 또 자가 준비가 안 됐네. 아까 눈대중으로 받은 거. 자,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 길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접으시면 되죠. 이렇게 접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고 반 접으시고 검은색 부분 좀 있으면 어때요? 있어도 되고. 자, 밑에 칼 잘 되는 거니까 칼이 더 빨라요. 가위를 굳이 여기 놓은 이유가 얘를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 반을 접어서 조금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해보니까 칼이 훨씬 빠릅니다. 자, 끝부분 한 1cm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그냥 슥슥 뒤로 가면서. 절주한 지 올해 33세 끊었으니까 끊은 것보다 술을 좀 멀리 했죠. 절주한 지 11년째 되나 봅니다. 집사람에게 말실수를 했죠. 이거 애들도 이제 커가니까. 저 혼자 즐기려고 저 혼자 재밌으려고 하면은 결혼을 왜 했겠습니까? 애들도 집에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집이 되어야 되니까. 일주일에 네 번 마시던 거를 한 달에 한 뭐 두세 번?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줄였어요. 매일 같이 술 동료들 왜 안 오느냐 다투기도 했었죠.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냐? 그러고 이제 낚싯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집사람은 술 마시러 나가면 전에는 카드도 뺏기고 용돈도 안 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차츰 변하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 그래서 아내란 사람들은 애기 엄마? 애기 엄마란 사람들은 남자, 남편 하기 나름이구나. 지나고 나보니까 낚시도 술 멀리 한다고 집사람이 처음에 찬성을 하다가 너무 과하니까 또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내왔던 그 경험이 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니까 저는 이게 술도 그렇게 마셨습니다, 성격상. 이왕 할 거면 가장 잘 마시자. 낚시도 그랬어요. 이왕 할 거면. 그래서 그 끝을 봤던 게 원투였는데 비거리에 편중됐었죠. 근데 문어 쭈꾸미 사실 이거는 가장 잘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저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멀미가 약만 먹으면 멀미약만 먹으면 극복이 되는구나. 제가 알아봐야 뭘 알겠습니까? 많은 왜 이건 이렇지 않을까? 이 호기심도 좀 강한 편이고 약간의 구슬애기도 그렇고 뭐좀 끝을 봐야 돼요. 궁금하면 못 살겠어. 호기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건방? 웬만하면 어떤 배를 타든 옆에서 견제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셔? 저는 막상 편하게 하는데 웬만하면 배에서 가장 많이 잡습니다. 갑오징어든 쭈꾸미든 결국에는 막 낚싯대 장비 물어보시는데 아저 이번에 또 샀어요. 이번엔 182대 샀는데 그 저렴한 거 샀습니다. 처음에 쭈꾸미 시즌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65,000원. 또한 대는 172가 65,000원, 182가 얼마 줬지? 오, 감도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 잘라 주십니다. 시간 참 많이 많이 흐르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쁘게도 나왔네요. 이거를 이것처럼 이 녀석처럼 여기까지만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부연 설명만 드릴게요. 반대편으로 하셔서 붉은색 부분을 붙이시는 겁니다. 잘라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요만큼 자 붙여보시니까 별로 없죠. 또 자르는 거예요. 대충 또 자르는 거죠. 이렇게 내 마음이 만족할 때까지 본드 순간접착제 쓰시면 돼요. 본드 해서 또 하나 아이템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 하시고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붙이셨다고 마음 먹고 저 과정을 생략을 하고 얘를 꼬깃꼬깃하게 해주셔야 돼요. 앉아서 심심하신데 뭐 하세요? 이거 꼬깃꼬깃 꾸기세요. 왜 꼬깃꼬깃 꾸기느냐? 이거 제가 무지막지하게 굽힌 겁니다. 이렇게 물이 한번 들어가면 다 풀려요. 꼬깃꼬깃하게 해서 평평한 게 아니고 난반사가 되면 더잘 어필할 것 같았는데 플라시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더잘 잡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 랩핑 큰 바늘 요 과정을 생략을 하고 그냥 금박이든 은박이든 시트지 그 붙이시면 눈 보이시죠? 문방구점에 가시면 사이즈별로 다 팝니다. 눈. 또 이게 흔들리면 안에 눈동자도 흔들려요. 값도 싸고. 그렇게 해서 완성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다는 절대 아닙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하고, 오, 괜찮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